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왜 요즘 애들은 다 페메를 쓸까? 솔직히 내 동년배들은 카톡이 훨씬 편할 텐데,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페메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더라고. 일단 카카오톡이라는 게 공적인 느낌이 강해졌는데, 가족톡방이나 반톡방처럼 비교적 딱딱한 느낌으로 쓰는 게 카톡이고, 친구들이랑 끼리끼리 놀 때는 페메를 쓰는 게 더 친밀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. 포인트는 카톡을 할 땐 어른이 껴있다는 거야. 거기다 카카오톡과 연결된 카카오스토리라는 어플은 어르신들이 사용한다는 느낌이 강해서 페이스북은 상대적으로 힙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. 그리고 페이스북에 있는 활동 중 기능 알지? 이것 때문에 누가 접속해 있는지 보기도 편하고, 단체 페메 같은 경우 누가 읽고 누가 안 읽었는지 보기도 편하대. 또 라떼 시절에는 싸이월드 1촌이 짱이었잖아. 이런 것처럼 친구의 경계를 만드는 기능들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. 전화번호가 없어도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랑 금방 연락할 수 있고,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라면 먼 친구로 설정하거나 차단할 수도 있고,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거슬려 했던 다른 화면 위에 말풍선을 좋아한대. 거기다 또 인싸라면 페메도 안 쓴다? 바로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